Okay. How are you? Namaskar. Assalamu alaikum. Assalamu alaikum. 안녕하세요. 네, 한국말로 얘기를 할게요. 네,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집에 못 가셨죠? 몇 년째 못 가셨어요? 몇 년째? 3년. 3년째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강의는 그 이준 노동자가 이 동아시아에서 어떤 권리가 있는가. 동아시아라면은 우리가 생활권이라면은 선생님 어디서 오셨어요? 네팔. 네팔. 또 선생님은? 네팔. 선생님은? 태국. 예? 태국. 또 필리핀. 그러면은 우리 생활권이 일본, 몽골, 한국, 필리핀, 네팔, 인도, 방글라데시,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아프가니스탄까지도 아마 한 생활권 같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이것을 동아시아로 생각하고, 옛날은 동아시아라면은 파리스트, 그러니까 한국, 일본, 중국도 생각했는데, 이쯤은 이제 비행기도 발달했고, 인터넷도 발달해서 이 동아시아가 넓어져서 지금 얘기한 것을 하나의 동아시아로 보고, 오늘 제목은 여기 있는 것처럼 동아시아에서 이주노동의 역사와 역할, 그러니까 History and the Role of Migrant Rivers in East Asia, 이렇게 정했거든요. 그래서 우선 제 소개를 좀 간단하게 드렸지만은, 제 소개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분인지 저도 알아야 되니까 좀 약간 좀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준 노동의 역사를 안 봐도 되잖아요. 예. 이준 노동의 역사를 개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준 노동자들이 개인이 일해서 월급을 타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걸 넘어서서 어떻게 그 문제가 무엇이고, 그걸 해결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그런 얘기를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어쩌면 그 점은 여러분들이 이미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거나, 아니면은 마이그란트 유니언이 이미 하고 있는 내용일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을 좀 토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까 장 목사님 말씀하신 것 통역을 해야 되나요? 아니, 통역 안 해요. 한국말로 해야 되나요? 일단 알아보세요. No problem? 네. 오케이? 괜찮아요? 반은 모르겠고, 조금씩은 알아요. 그러면 누가 네. 중요한 점만 와서 좀 통역을 해주실래요? 그냥 통역을. 영어는 조금 더 같고. 한국어로 하니까 좀 알아들으시고. 별 문제 없습니까? 예.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아울러서 요즘에 공부하는 건 뭐냐면은, 동아시아에서 노동의 역사와 그다음에 연대, 그다음에 국가연합 이런 거거든요. 국가연합은 아세안이나 유럽연합이 국가연합이거든요. Union of Nations in ASEAN and Europe. 마찬가지로 동아시아에서도 이 한국이나 필리핀이나 호주나 네팔 이런 데 하나의 유니언을 결성을 해서 평화도 하고 또 생산도 좀 같이 계획을 짜고 임금 부분도 좀 올려주고, 그 다음에 부자 나라나 부자가 세금을 더 내서 그렇지 않은 나라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들한테 좀 복지 혜택을 주는 이런 쪽으로 그 유니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원래 충청남도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이분이 젊었을 때 중국 만주에서
그 나무를 잘랐어요. 벌목공. 벌목공은 영어로 뭐라고요? 커팅 트리, 워크숍 커팅 트리 했는데, 이제 전쟁이 세계 월드 세컨드가 끝난 다음에 한국에 돌아왔거든요. 근데 전쟁이 끝나기 일주일 전에 한국에 왔어요. 그냥 있으면은 국경이 막혀서 아마 저도 Korean in Chinese, 조선족 됐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저도 여기 와서 마이그란트가 돼서 노동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거리가 먼 게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들 좀 제가 여쭤볼게요. 네팔, 필리핀, 타이, 또 이 네팔. 네팔 분이 네 분이고, 필리핀 한 분, 태국 두 분. 그러시네요. 또 저 뒤에 계신 세 분은 한국 사람이고. 필리핀, 여기 다 태국. 아, 태국. 필리핀 없고. 예. 한국에 온 지 몇 년 되셨어요? 3년. 6년 넘으셨다고, 예. 또, 8년, 끝쪽에는. 예? 4년. 예. 또, 1년. 한국말 어렵죠? 한국말 어렵죠? 못 알아들어요? 아, Korean difficult. 예. Can you speak English? 예. 그 다음에, 나는 한국에서 일이 끝나면은 내 머덜랜드로 가겠다. 다 사람한테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전부 다. 나는 한국에서 살겠다. 돈 많이 벌어서.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어디로 가요? 한국에서 살아요? 네팔로 가요. 한국에 살 사람은 없어요? 살고 싶어도 한국이 너무 어려워서 가야 되고. 네, 살 수 있으면 살겠다. 200억 벌어가지고. 한국 나라 좋아서 마음이 좋아서 네. 오래까지 살고 싶은데 한국이 없어서 살고. 네. 그러면은 나의 걱정은 뭔가? What is your worry in Korea? 네. 걱정이 뭐예요? 제일 큰 걱정이? 한국에 살면서. 제일 큰 걱정이 뭐예요? 또 없어요.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아, I cannot believe. I can't believe. 또 어떤 걱정이 있으세요? 네. 여기는 공장이 아닌데, 회사가 아닌데. 네, 없어요. 네, 없어요. 그리고 자기 부인의 아기가 타일랜드나 네팔에 있는 사람. 난 결혼했어. 아기가 네팔에 있어요? 결혼한 사람. 네팔. 한 사람. 안 했어요. 네팔에 했고. 아기가 몇 살이에요? 아기가 몇 살? 지금. 하나. 안 했어요. 네, 아들, 딸. 보고 싶죠? 몇 년째 못 봤어요.
몇 년째 보지 못했어요? 1년. 인터넷으로 매일 봐요? 어, 예. 그래서 다행이죠. 예. 여기서는 이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공장 생활, 회사 생활 잘하고 돈 많이 벌어서 이제 모덜랜드로 가야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사실인데 그 여러분들 역할이 하나는 모덜랜드를 위해서 뭘 할 건가? 그리고 한국에 기화를 살 경우는 어떻게 할 건가?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이따 얘기하는데, 일단 여러분 경우는, 가능하면 한국에서 일하다가 한국 사람이 돼서 한국적으로 얻어서 살면 좋겠다는 분도 계시고, 또 대부분은, 모덜랜드로 돌아가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동아시아가 이제 나라가 크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일본이 지금 부자잖아요. 일본이 부자가 된 원인은 뭐냐? 그러면은 우선 일본에 마이그란트 가서 임금을 조금 받고 이러니까 많이 남잖아요. 그 다음에 타일랜드에서 자동차를 싸게 생산해서, 값싸게 생산해서 일본에 수출할 경우 일본 사람들은 값싸게 자동차를 살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타일랜드에서 일본 상품을 소비하면은 그 과정에서 돈이 남잖아요. 이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 마이그란트가 가서 일하게 되면은 일본 사람들은 자기네가 힘든 일을 하지 않고 짧게 하면서 이익을 취하잖아요. 그리고 환경 문제가 온실가스가 많이 있는 문제가 있는데, 환경 문제가 있는데, 태국이나 네팔은 나무가 많아. 네팔에 나무가 많아요? 예. 네, 많으면 거기서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지 않잖아요. 근데 일본이나 한국은 많이 배출해요. 그러면 한국 사람인데 일본 사람들은 타일랜드나 네팔에서 그 산소를 많이 발생하는데 그걸 먹으니까 이익을 보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쌓여서 한국이나 일본은 좀 잘 사는 거고 그 사람은 어렵게 사는데, 그러면 이 잘 사는 원인은 이쪽에서부터 간 거잖아요. 머니가 갔으니까 반대로 여기서 돈을 걷어서 다시 줄 필요가 있거든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거를 하나의 커뮤니티로 보고 이제 리치 네이션이나 그래서 택스를 걷어서 펀드를 해가지고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데, 제가 생각에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문제가 아이들이, 그러니까 차일드가 학교에 가지 않아요. 이러죠. 네팔에 그런 사람들 많죠. 그렇잖아요. 어때요? 많죠. 근데 그거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또 걔들이 커서 어떤 교육도 잘 받고 기술도 배우고 그래야 잘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없어야 할 것 같아요. 그다음 또 하나는 코로나 19가 있는데, 백신을 지금은 이쪽 나라만큼 JP나 이쪽만큼 싱가포르, 타이완 이런 데처럼
잘 못, 맞지 못하잖아요. 이 사람들한테도 이걸 해줘야 돼요. 해주는데 여기서 받은 택스 가지고 본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줘야 돼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너무 무리한 요구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못 알아듣겠어요? 싱가포르, 재팬, 사우스 코리아, 타이완 이즈 리치. That is come from the work of other nations in East Asia. 네팔, 타이, Bangladesh and also. This is a big one community. In Korean case, rich people and rich capital pay tax. Distributed money to other people, poor people, young people and old people. So, as you saw, Korean people seems to be happier than other nations. So, I think in East Asia, rich people's capital money is come from other nations. So, we collect tax and make a fund for cutting child labor and the vaccination of COVID-19.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들어? 조금 알아들어요. 어때요? 네.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조금. 네. 제 생각이, my opinion is okay or no? Extreme. How do you think about?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라가 가난한 나라로 좋아지는 게 맞아요. Not helpful. Right. Right. Rich 부자 나라가 세금 같은 걸 내서 이걸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도와주는 게 아니고 권리예요. 당연히 해줘야 돼. 듀티. 나트 헬프. 라이트. 한국 사람이 코로나19 백신을 정부에서 놔주잖아요. 이거는 삼성스 헬프. It is right of me and Korean people. So, cutting no child labor and vaccination of 19 corona 19 is the right of the young people of East Asia and people fund. I think your migrant personal and migrant union in Asia, and the migrant in worldwide need to offer to this nation or UN WHO, UNESCO, Corona 19 is the duty, work of this organization. Cutting child labor is the work of this UNESCO. So, migrant union in Asia and worldwide need to this organization, this right of me, right of me, and so you gave use money at this need. 오늘 강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네, 이제 그런 얘기를 노동조합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 had you heard of this idea from migrant union or other organization?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한국말로 하려면 한국말을 하지 영어는 영어로 되어 있어요. In Korean English, which you prefer? Both. 네? Both. 둘 다 해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그러니까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 천천히 영어도 하고 한국말도 하고 합시다 이거. 네. 시오토. CO2. 응. 자동차 많이 타요. 공장 많아요. 나쁜 가스 많이 나와요. 네네네. 그거를 네팔이나 태국이나 방글라데시 피해를 많이 줬어요. 그 나라에서 좋은 공기 다 갖고 와요. 좋은 거 갖고 와서 부정한 거니까 세금 택시 물어요. 현대 만들어요. 선생님 그거 얘기해요. 어? 그래서 You are right. 도와주는 거 아니요. 부자 나라가 가난한 나라 도와주는 거 선생님 얘기 아니요. 권리예요. Right. 알겠어요? 그래서 in Thailand produce many oxygen. I produce oxygen. 옥시건. CO2 is bad, oxygen is good. Oxygen come from Thailand and Nepal, from Indonesian forest. That is free. The other hand, East Asian nations people have a right. You breathe the oxygen, so you pay tax and make a fund. And foundation. So back this fund or money to East Asians this work. You see? 알아듣겠어요? 알아듣겠어요? 또 다 알아듣고 알아듣죠? 네. 그런 생각인데 이것이 되겠어요? Is it possible? In EU. European Union. In European Union, Italy's Corona-19's condition is very bad. Many people died. So EU make a fund. And give Italian this fund free, not debt. 빚이 아니고 공짜로 준 거예요. 이유는 그렇게 하거든요. In EU, no war. In EU, England, EU. Anyone come from here to other nation, free. In Asia, no. In EU. In case of ASEAN, can Thai people go to Nepal freely for work? No? Yes? No.
in ASEAN, ASEAN, ASEAN 사람들은 자기네네끼리 전쟁 안 해. ASEAN nations not make a war between their nations. Okay? Philippines, 아니, Thailand and Cambodia, no war. Because they are one community, ASEAN. 그렇죠? 어, for the make of the, car, 그, make a part from many nations, and they fabricate in Thailand. Finally, they make a car in Thailand, but the part of car is come from Philippines, Indonesia, Cambodia, and also. As the case, East Asia community need to go this way. 대략 알아두시는, 들으시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Can you hear? Are you from Philippines? 아니, Thai. You explain to him a little. 네, now. 지금 설명 좀 해줘요. 다 몰라? 조금만 얘기해줘요, 조금만. 답답하대, 지금. 답답하대. 오늘 강의는 그래도 여기 방송에서 촬영하니까 한번 잘 볼 수 있으니까 좀 녹화. 예. 한 소리. You see the broadcasting after now. Then we explain the history of migrant in world. In worldwide, after Columbus finds the America, Magellan take a world round tour. Migrants from East European go to North and South America. English people go to Australia, and Netherlands people go to South Africa. Then they express the original people, Indian and also. They make their own nation. But in Australian case, same. In Indonesian case, Indonesian, Netherlands people go to Indonesia. But Indonesian people is very large. So they cannot express the Indonesian people. 인도네시아 나라는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근데 호주는 애버리진이 없어지고 조금만 남고 서양 사람, 유럽 사람들의 나라가 되었잖아요. 그렇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주 역사가 진행되었거든요. 이해하겠어요? 또 우리 여성분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동아시아 East Asian case, in 15th century, many people go to, Chinese people go to East Asia, Southeast Asia, in Chinese, Huachai. Chinese people in East Asia. In Thai case, Thailand 경우에는 이 Thai case, big capitalist and famous politicians, original nation is China, is it okay?
Chinese Premier, Chinese Big, Chinese Big Capital. Their ancestors come from Thailand, China. No? I heard that from a book, this case. Marcos, Philippine case. Philippine Marcos' ancestors come from China. No? Can you understand it? Chinese people is very rich in East Asia, Thai, Indonesia, and so. After World War the Second, factory in all in world factory to Germany. Several centuries ago, Germany developed a factory. This goes to England. It goes to USA. And go to again to Germany and Japan. Japan's factories go to South Korea, Thailand, Taiwan, Singapore. So then go ASEAN, and then India. Now they go to Africa. You see? About 4 or 5 centuries, industrialization of all these go to this circulation. This case, South Korea, many factory need migrant works. So migrant works go to this case. In the textile factory, can easy facility move from Korea to South Asia and Cambodia. 방직 공장, 텍스타일, 가만트 팩토리 easily construct in Thailand. You see? 알겠어요? 알아듣죠? 타일랜드에 옷 공장을 세우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코리안 사장님 go to Thailand and construct the garment factory and employ the Thailand workers. Factory.
그 다음에 In case of the agriculture cannot go. 하는 일이 뭐예요? 호수의 워크 인 코리아. 지금 하는 일이 회사. 네, 한국에서. 네? 네? 쌀. 쌀. 뭐예요? 지금 하는 일. 호수의 워크 인 코리아. 네? 워크 인 코리아? 아니. 호수의 워크. 매트 공장. 응? 매트 공장. 매트 공장.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매트, 사우스 코리아 매트 공장이에요. 공장에서 노동자가 필요하니까 여기서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옷 공장, 가먼트, 스위트, 옷 공장 경우는 타일랜드 가요. 타일랜드 공장에 가서 ATR, this company employed Thailand workers in Thailand. 이런 식으로인데 이것이 이 가먼트 수트 컴팩토리 or 가먼트 팩토리 originally come from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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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e. This the India's wage is cheaper than ASEAN. Africa is more cheaper, so factory go this circulation.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돼서 이제 최근에는 한국 경우는 아세안 올림픽 and 올림픽 게임 are the nations migrant workers coming South Korea. 올림픽 언제 몇 년도 있었죠? 한국에서? 18. 8688. 아, 맞아. 아세안 올림픽 월드컵. 사카. During this time, other nations migrant workers go come to Korea about 30 years ago. 이건 재밌는 건데요. 한국은 차이나, 코리아, 재팬. In 40 centuries, 인걱정, 그 인터넷에서 인걱정 화면, 그 얼굴 좀 한번 검색해 주실래요? 인걱정 얼굴.
Korean people and the North Chinese people fight war. They come to South Korea, Korea, and uh, 여기서 보여드릴게. 이 사람 한국 사람 같아요? 안 같아요? 얼굴이? 안 같아요. 어때요? 한국 사람 같아요? No Korean, Korean. No, no Korean, Korean. No Korean, Korean. 아니죠? 네. 또. 한국 사람 아니야. 한국 사람이 아니죠? 아니죠? 네. 이 사람이 이제 이름이 임꺽정. 한국 사람이? 예? 아, migrant from North to Korea. In this area, the Korean people at that time make pig. This is pig. This is pig. Now, dismantle. 그러니까 다 잘라내서 뭐 이렇게 삼겹살도 먹고 돼지머리도 먹고 되잖아요. 옛날에는 이거를 자르지 않고 그냥 넣어서 삶았어요. 이 안에 똥이 다 있어. 냄새가 얼마나요? 못 먹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목민이거든. 유목민. Not the farming. They are good slaughter. Slaughter? Slaughter 맞죠? They killed pig and 잘라서 따로따로 요리를 해요. 냄새가 안 나. No smell. They are personal as slaughter. 바로 듣겠어요? 1,000 years ago, Korean people killed pig and boiled whole body. Smell, bad smell. No skill. But North Korean, 그러니까 Chinese people come to here. They have a good skill to chill, to treat the pig. Then, good to eat. 알아들어? 네. 이쪽엔 통에 나오죠? 이쪽은 일동네. 이 정도도 알아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사람들이 마이그란트거든요? 마이그란트, 이때부터 이 after 600 they are liberated as ordinary people. Then they are migrants as almost they are slaver. You see slaver, you see? 어, workers have no rights, no status, no right. Slaver. 네. 네? No status. We are status free. Free, go to here to freely, but they fixed that owner. You see, black slavery, same as this case.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they live in this is 그 마을. This is 마을이 영어로 뭐라고 그러나? 아, village. Ordinary people village. But they live here. Far from village. In forest or seaside and riverside. 그래서 이 사람들이 have a skill and they make money. Good work as a slaughter. 슬로터. You see? You find it in 슬로터.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어요? 아, you say. Say to your friend. 달리타 말이야, 달리. 달리티스 in India. 로우 캐스트, 버텀 캐스트, 달리트. 아웃캐스트. 달리트. That is. 달리트 of in old Korea. They fight, finally liberate themselves after 7th century in India, as you say, in Nepal, they are not yet liberated. Okay? Slaughter in Nepal discriminated now. 차별받아. It is a good case of a migrant history in Korea. Apartheid, discrimination. This is a Korean case. 이런 얘기 처음 듣죠? You heard this story first.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들어봤어요. 이거를 in Korean. 백종. 임꺽정이 그 영국의 누구죠, 사람이? 로빈 후드. 유시 로빈 후드? 유시 로빈 후드? 로빈 후드. 유시? 인 잉글리시. They steal the money from richer, and then give them poor
people. He she. This case. So, Korean old dynasty, Joseon dynasty king barely dislike him. And then this fight to against the government and not captured and killed. In 이 사람이 in near this year, 500 years ago. Can understand? Where are you from? Nepal. Namaskar. 네, 잘 알아들으시네, 들으시네요. Korean people do not know this history. Who can read Korean books? Who can read? You can. I'll give a book. This the history of slaughter liberation in Korea. This case. Yeah, yeah, I give you. Okay. 들어가기는 말. 백점원 고려 조선시에서. I give you. Thank you. Homework to your comrade. Maybe migrants, 임꺽정. Let's say 임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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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will remember. There's a Korean 영웅이 뭐 영웅? Hero of the migrant workers of history of Korean migrant work movement here, 임꺽정. You can cinema. You can find cinema on 임꺽정. This he seems as a Jesus Christ, and he's tall about 1 meter and 80 centimeter. I think he's more big than 장 목사님. 맞아요? As you heard of this my story, the history of Korean and other nation is not different in the wrong sense. In large the phenomenon not different. So in UN say anyone who live in other nation more 3 months they have equal rights as with the local people.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3개월 동안 살았으면은 이 사람들은
he is a migrant workers and immigrant. Their right is the same as Korean. And what right of migrant work is not different to migrant and other Korean people. You say, 노동허가제. 오리지널이 어프렌티스 그다음에 고용 여기 영어로 써는데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처음에는 start from as a apprentice, sent in factory from abroad. They are migrant. History of migrant in Korea developed this this point. First apprenticeship, sent in factory. They come to Korea as a student for 600 1 year or 2 year. Very low wage, very weak rights, and back to their nation. Almost free to 사장님. 노동자. Now, right to employee 노동자 is belong to 사장님. 다시요. 네. The second, the right of employee belong to 사장님. 지금은 네. 고용허가제. 지금 now 고용허가제 노동자야. 그래서 최저임금 180만 원 줘요. 오버타임 하면 돈 조금 더 많이 줘요. 지금은 조금 괜찮지만 사장님 맘대로야. 고용. 이거 임플로이드 사장님 와이제. 지금 사장님 와이제요. 여러분들은 그냥 오 이렇게 가요. 그런데 next time 저 선생님 노동허가제. 노동은 내 맘대로 노동자 맘대로 회사 찾아요. 그렇게. 아마 디벨롭. 저 선생님 say. Need to right to free right to move my factory, come here to other nation, other factory, free, 내 마음대로. Now need change. You see, you have no right to move factory now. That is also same as slave. UN say, 이것이, this is most important point. You say English paper, page 3.
one, two. Are you in, anyone who read this part?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you read. Page 3, 1, 2, second part.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which leads to the movement of the migrant workers, is contrary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Their Families. Article 11.1, no migrant workers and his whole family shall be placed in slave or servitude. This case, you are in legal slave on the moving company, slave. This is beyond the UN fact. UN fact. So, you need to. 노동 허가제, that right of you, that is also UNSA. Yeah. 이해하겠어요? 네. 네, 좀 설명 좀 해볼래? 네, 네팔 말로? You say in Nepal. 네. 천천히. 유세이. 그럼 이제 얘기 좀 해볼래? 여기. 여기 와서 여기 오세요. 이쪽 와서. 노 프로블럼 카메라? 노 프로블럼 카메라? 괜찮아요. 괜찮대요. 다 알아들었어요? 네. Then you, thank you. And Thai people come one come here. Thai people. Can you understand? You understand? You understand? Haha. How to overcome? Yeah.
저 맛있는 고기 먹어서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고맙다고 안 하고 이렇게 노예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 그 말씀이시고 지금 두 사람, 두 사람 왔어요? 두 사람 그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 마이그런트가 한국 사람이 마이그런트 고마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고맙다고 안 하고 거꾸로 뭐 이렇게 또 고용허가제를 안 하고 노동허가제 안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는 우리 마이그런트가 슬레이버야. 이거 사장님 맘대로 할까? 지금 그런 말씀이시죠. 좋은 전화를 유엔에서 규정을 했는데 그 규정에 따르면 한국 사람들이 마이그런트한테 고마워해야 되고 마이그런트는 저기 여러분들은 권리 있어요. 권리. 라이트스. 그거 선생님 말씀하는 Disclosure say this is also for the migrant of migrant own people migrant you and for the your family slavery condition is permits UN 협약을. 한국은 그걸 비준하지 않았어요.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right to change and move to, from A factory to other factory is right of the migrant. That is good as UN factor. This is for the your own migrant and also for the your family. This is very important issue. In Korean people, your labor condition is good for my profit. So they do not say to government or the assembly, change this law. So Korean government not okay UN closure. So you understand your right to move factory from A to other factory, you say, and you say to your migrant union say to government and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change this. So your leaders now sitting in front of the 청와대 Blue House. 맞아요? 견디 언더 쓰는데? No? 조금? You say to your friend. Excuse me. Use your Thai people say to you this issue. Understand. You. Can you understand? You. Understand? 되고. 이해 안 돼요. 그거 핸드폰 이거 트랜슬레이트 있잖아. 이거 트랜슬레이트. 핸드폰 트랜슬레이트. 우리 태국에 그 봉사 왔던 분 2년 있다가 한 달 전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중간 역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좀 시간을 걸려도 이걸 좀
이해하고 넘어가죠. 네. 다른 분이 이해하니까 나머지들은 다 반복되는 거니까 나머지는 이제 이것을 어떻게 실행할 건가 실천할 건가 그 문제니까 좀 뒤를 미루고 아 이렇게 하면 번역이 바로 나와요? 네? 사진 찍으면은? 아니 여기 번역기가 있어요 사진 찍으면은? 네, 네. 번역기 금방 한국말로 오케이? 아직? 난 옛? 아, can you this part translate the Thai? Thai? You? Can you translate this part to Thai language? 아, by with the 그 핸드폰. 어, you go to and help. Go to and help. You go to the end. 여기요? 네, 그거. 네. 여기요? 응. 나 원지 잘 안 보여. 예? 원지. 눈 원지. 눈이 잘 안 보여요? 네, 잘 안 보여.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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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들었어요? 어. 다 알아들으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 to the
원장님 이름이 뭐죠? 청와대에서 시위하시는 분, 예? 우다야라이, now sitting in front of the Korean President's House. 아, maybe he see this school now, maybe. 그 다음에, Korean people is, 어, a little happier than other nations. Why Korean people is wealthy and happier? Why? What factor make Korean people a little more than happy and wealthy than other nations? How do you think? 한국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들 잘 살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잘 살아요. 다 잘 사는 건 아닌데 왜 그럴까요? 저는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해요. 민주주의, 데모크라시. 데모크라시. 한국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have any problem, they fight, resist, demonstration. 네. And vote to presidential candidate who is favor to him. If presidential candidate say this, they'll vote for this, they'll vote for him. I think in other nations make democracy for motherland. In Thailand, Nepal have a good job democracy. And now for Myanmar. As you see, democracy is to directly relate to the wealth, good jobs, health, happiness. 맞아요? 잘 몰라? 여기다가, 저기, 번역기에다가, 목사님, 민주주의는 일자리, 소득, 건강, 행복을 증진시킨다. 그것을 한글로 쳐서 타일랜드 말로 좀 바꿔주실래요? 여기 아니고, 이제 지금 목사님 하시고 계세요. 네. 구글 번역기로 들어가서 쳐가지고 전환시키시는 거예요. 노동자의 일자리, 임금, 건강, 산업안전, 행복을 증진시킨다. 예.
아까 처음에 돌아가서 이건 번역하신 다음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처음에 돌아가서 rich people and rich capital company need to fix in Asia, East Asia, make up money and fund, give use money to child labor cut and corona vaccination. We will okay to this idea. How to act? 이걸 어떻게 실현하죠? I think your migrant union and international migrant union say to UNESCO, UN. I think your Asian Migrant Union and International Migrant Union say to UN, UNESCO, WHO, ASEAN and others, you realize this issue. I think so. You need to say this say to this offer this to UN and others. How do you think?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노동 호재 가가지고 그렇고 이런 아시아 차원에서 백신이나 아동 노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데 돈을 걷어서 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제 생각으로는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안 해요? 하나 그런 얘기 안 해요? 학자들은요?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목사님? 정 목사님,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기금을 만들어서 세금을 걷어서 이런 것이 중요한 문제라면은 여기에 이것을 유엔 등등이 요구하는데 이거를 한국 마이그런트 유니언이나 아세안 마이그런트 유니언이나 인터내셔널 마이그런트 유니언이 요구를 하자. 그런 제안이 그동안에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긴 있는데 알려지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럼 우리도 그런 걸 알면서 이걸 요구하자는 거예요. 우린 라이트가 있으니까 이거 하자. 지금 시간이 20분 남았는데 이제 강의는 다 했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Thank you. 이제 마지막은 요것만 남아있거든요. 얘기할 게. 근데 뭐 다른 궁금한 점이나 Have you a question to me? And you're saying 이거는 어떻게 하라고? 소리 안 나오게? 노동 허가제나 이런 것을 우리가 필요해요. We need purity move of job
라이트 라이트 오브 라이트 that freely moving job light. 예. 예. And in East Asia case need to make for this fund money tax and fund and cutting labor child labor and vaccination of the corona 19. We need to say UN and other organization. 이 말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알아듣는 얘기 좀 해줄래요? 설명, you say.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you say to your migrant union in Korea, and then Korean migrant union say to Asia, Asian migrant union say to international, and finally they say to this organization, realize this. How do you think about? 그렇게 가야 된다고요. 유엔에서 그런 회의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정적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 항의하러 가서 또 이런 의지가 있다는 걸 알리고. 네. So you say to Korean Migrant Union leader, you say to, and you say to Philippine community leader in Korea, 아니 Thailand community leader in Korea, and Nepalese also need to say to them. 그러면은 my lecture is finished, prepared lecture is finished, and continued. Any problem and question? 질문 있으세요? 질문? 네? 질문 없어요. 이분은 어디서 오셨어요? 네팔에서. 네. 목사님 더 할 얘기 좀 있으면 네. 하시죠. 처음에 네. 그 이준 동조합 마이그란트 MPU 위원장이 와서 그 강의하고 한 내용을 집중적 요약해서 말씀하시고 그런 것이 이제 역사 속에서 변화된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또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한 것을 했고요. 여기 이제 지금 세 가지 중점 사항 써놓은 것이 노동 허가제, 사업장 변경, 모든 이중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이제 그 이중성조합에서 요구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여기 경기 남부 쪽에 이중성조합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니까. 가입을 하고 꼭 여기 한국에서 돌아가더라도 네팔에 가서도 어떤 경우는 우리 한국 사람이 호주에 가서 일을 했는데 20년 후에 그때 못 받은 돈 자기도 몰랐는데 돈이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 받을 돈 있는데 못 받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발견되면 20년 후에도 네팔로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때는 20년 전에는 우리의 권리를 모르고 빼앗겼던 건데 나중에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자기 권리를 찾아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고 오늘 강의에는 조금 여기 강의에는 나와 있지만 말씀 못 하신 것은 한국 사람들 노동자들이 많이 호주도 가고
또 뭐 일본도 가고 저기 독일도 가고 저기 뒤에 카메라 선생님은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일하셨어요. 젊었을 때. 그러니까 그렇게 저 카메라 선생님이 젊었을 때 사우디에 가고 또 심하게는 베트남 전쟁에 가서 싸운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한 움직임의 상황이 지금은 여기로 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체 종합해서 유엔이나 아니면 유엔도 너무 이제 자본 쪽에 치우치다 보면 유엔 외에도 우리 요구를 주장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역사가 지금까지 와 있고 선생님 오늘 강의가 그래도 핵심적으로 우리 그 뭐 아주 오래는 아니지만 아까 1500년 임꺽정 아니면 그런 역사 속에서 우리하고 맞닿아 있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뭐 궁금한 질문 있어요? 질문 없어요. 질문 없어요? 네. 그래 이제 마침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강의가 중요하고 또 카메라가 돼 있으니까 그 강의를 또 다시 보면서 한 번 더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여기 영어로도 강의록이 써 있고 한국말로도 써 있어요. 인터넷으로 그 나눠주기도 했지만 메일로 여러분한테 보면은 중요한 내용이고 그런 초점의 이슈들은 처음에 나눠드린 강의에도 있어요. 이제 그걸 같이 참조하시고 아까 이제 선생님한테 강의 아주 쉽게 잘 말씀하셨지만 또 혹시라도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 지금은 여기서 한 시간 내려가는 아산 쪽에 시골에 살고 계세요. 시골에서 이제 살면서 또 지역 역사, 아까 임꺽정 같은 역사, 또 우리 한국 속에서는 지금부터 100년 전에 아주 무기가 없는데 일본에서 와서 많은 사람을 죽인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런 역사 같은 거 발굴하면서 글로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일하고 있는 권리도 찾고 또 역사를 바로 알면 아까 민주주의가 역사를 바꾸듯이 여러분의 삶도 자기 권리를 알므로 인해서 바꿀 수 있어요. 또 뭐 질문 있으면 다른 질문이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하고 저하고 여러분하고 모르지만 아시아 태평양 노동자 연대가 있었어요. 있어요 지금도. 거기에 네팔 지폰이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지금 네팔 지폰은 UML 같이 지폰이 활동하면서 아마 네팔에서는 프레지던트가 지금 UML이죠. 정치적인 것까지 이렇게 노동자들이 네팔의 연합 막스레닌 당으로 해서 집권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민주당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렇게 아시아 태평양 노동자의 지역에 3, 40년 동안 활동한 노동자들의 연대망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또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우리 MTU도 멤버십이 있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권리를 내가 여기서 일하지만 유엔하고도 내 권리를 찾을 수 있고 또 노동조합으로 찾을 수 있고 또 연대하는 단체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을 아시면 좋고 앞으로 여러분들 같이 해야 돼요. 인터넷이 또 잘 요즘은 많이 이용되니까 마음을 가지고 집에 간다 하더라도 아니면 여기 있더라도 계속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게 하실 수 있어요? 태국도 우리 사무실이 원래 태국에 있었어요. 동서남북으로 따지면 가운데가 태국이잖아요. 우리 아시아에 그죠? 태국, 인도네시아가 이 아시아 쪽에는 가운데 중앙아시아에 거기가 중요한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태국도 인도네시아도 친구들이 같이 또 계속 연결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조금 마지막 정리하시는 말씀 하시죠. 네. 그러면은 타이에 산 사람, 네팔에 산 사람 오늘 강의 소감을 좀 얘기해 주시죠. How you feel about my lectures? One person, one from
Thai one from Nepal. Please say to me. 오늘 들은 열심히 들은 여기서 하는 분하고 여기 한 분은 느낌 힐링. 나와서 물어봐도 되고 힐링 느낌 많이 좋아요. 중요한 게 뭔가. 둘 다 나와, 둘 다 나와. 조금만 나와 같이 나와. 한마디 해. 선생님이 중요한 거 리용대의 아까 강의 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중요한 내용 우리가 받았어요. 들었어요. 어떤 점이 중요? 어떤 점이 중요했어요? 포인트. 포인트는 임꺽정 포인트. 필름 있어 필름. 임꺽정 영화 있어 무비. 노동자들을 노동자들을 애기 애기 레버 스톱 하기 위해서 또 그런 사람들을 백신 주기 위해서 펀드 만들어서 부자 나라 일본 한국 같은 부자 나라가 펀드 만들어서 택스에서 같이 해요. 그거 라이트. 휴먼 라이트 아니면 뭘 워커스 라이트 이런 사람들한테 줘야 돼. Thank you. You excellent stand. Please, one person come here from Thai. 네. 오늘 어때요? 한국말로 같아요. 아, 타일랜드. 한국말로요. 한국말로. 번역 돼요? 아, 한국말로 한국말로 할까요? 한국말로 해. 한국말로 하는데 한국말로 나와. 한국말로 나오게. 한국말로 나오게. 잠깐. 이건 말로 하는 거야? 한국말로. 아 이거 아까 그거. 말하는 것은 음성. 말해. 언니 안 돼요? 하는 거야. 하고 있어. 안 돼요. 그래도. ขอบคุณอาจารย์ที่ให้ความรู้ในวันนี้ครับรู้สึกขอบคุณเป็นอย่างมากและขอบคุณอาจารย์ทุกคนในวันนี้ด้วยครับขอบคุณครับอันนี้ผมนะอันนี้นะอันนี้นะเช่นกันพิมพ์ให้หน่อยผมมองไม่เห็นพิมพ์อะไรพิมพ์อะไรก็พิมพ์ไม่ได้ไม่ก็선생님 모두 감사하고 좋은 지식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또 포인트 오늘 뭐가 포인트가 있어요? 감사한데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어디 남아요? 포인트 여기 선생님 말씀하신 중에서
뭐 힌디 그러니까 느낌이 좋고 다행이다 행복하고 행복을 가지고 간다. 기쁘고 눈만 쳐도 예 기쁘고 축복을 받은 것 같다. 행복하고 지식을 많이 받고 말해. 이번에 함께할 기회가 생겨서 기쁘고 행복합니다. 예, 이렇게 같이 배워서 행복하고 기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마지막. 예, 여기. 오케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Old history, now history, now acting. 임꺽정이 옛날 이야기지만 지금도 똑같은 이야기가 있다. 그게 누구예요? 네. 우다라이가 임꺽정은 네. 우다라 위원장이 임꺽정이에요 지금. MTU. 히어로. 알았죠? 네. MTU 히어로 우다라이. 특별히 네팔 노동자들이 1993년에 노동법 만들 때도 여러 사람이 중요하게 했지만 그 당시에 여성 네팔 노동자가 손가락이 이렇게 잘라졌는데 이거 고쳐달라 이렇게 하고서 명동에서 체인하고서 그때는 아까 말한 10만원 20만원 줄때 임금을 연수생 제도로 근데 그 여성이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날 노동법이 전격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네팔 사람들이 대리 그러니까 선진적인 마인드와 정치적인 입장에 보면 빨라요. 정치적인 수준이. 그래서 법을 바꾸는 것도 네팔 분들이 지금도 싸우는 사람들이 다 네팔 분이 많이 싸우고 있어요. 정력해. Thank you for you. 네. 예, 강의 이제 마치고요. 잠깐만. 네. Maybe 2005 or 6 year I invite Korean leader of migrant union. He is Nepalian. Come to my lectures in Korean University. Yeah. In that cause, he is expelled next month to Nepal. Yeah. Workers and migrants from all over the world unite. You see, workers and migrants from all over the world unite. 네, unite. 모든 세계 노동자가 세계 노동자와 마이그란트가.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연구하고 계신 그런 지금 네팔에 관한 역사, 우리 이노동자 역사 앞으로 계속 연구하고 5-6년 후에는 아주 좋은 이제 내용이 다시 되면 그때 또. 소통할 수 있고.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그래요. 또 다음.